자, 이제 18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한 겁니다. 역학적 평형이란 시그마 에피퀄형, 힘의 평형과 시그마 토크이퀄형, 그러니까 돌림의 평형이 두 개가 만족되는 걸 얘기라고, 무엇보다도 기에 대한 힘의 분석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량 산소 계산 같지만 사실은 정석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축을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잡아라. 그럼 얼마든지 심플하게 그 돌림 평형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스몰 m 막대 개가 있고 여기에 스몰 m의 아니 추가 이렇게 질량으로 매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추의 중력이 이제 장력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A가 떠받침, B가 떠받침이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막대가 수평 상태를 유지할 때 A, B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의 차가 그러니까 FA, FB 혹은 NA, NB 요 둘의 차이가 최소가 될 때의 추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생각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체크하려 했어요? 힘부터 체크하려 했었죠. 그래서 막대 기에 대해서 자, 막대 기에 대해서 힘을 먼저 체크를 해 나가야 생각이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현재 A가 요 막대 기를 떠받치는 힘뭐 이거를 NA, 뭐 FA 이래 상관없습니다. FA라 쓸게요. 그다음 또쭉 순서대로 했었죠. B가 막대계를 떠받치는 힘, FB. 자, 또 순서로 쭉 오시면서 요 스몰 m에 대한 중력, 스몰 mg 이건데, 자, 얼마든지 정석만 지키면 산소에서 심플해 갈수 있다는 것. 즉, 어차피 mg 몇 mg 몇 mg 이해 꺼낼 거고 몇 L 몇 L 이거 꺼낼 거니까 돌림평에서 좌변 우변에서 치워질 건 치워지지 않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산소를 심플해 갈수 있다는 거야. mg를 그냥 뭘로 하자? 1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뭐3 나오면 이거 3mg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L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가자? 1로 가자. 아니 어차피 지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1이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쭉 순서로 오시면서 항상 순서로 가셔야 돼. 중간에 빠지니까. 오 요거의 장력, 요 장력 키가 이제 요 추의 중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의 값을 물어라는데 어떤 조건 속에서 바로 A와 B의 차이에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그 절대값에 크기가 최소가 되는 최지를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최소? 그럼 FA와 FB가 같으면 그 차이는 제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렇게 잘푼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같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바라는 건 사실 뭐냐면 판단해야 돼요. FA와 FB가 같은, 즉, 최소가 왜 이게 제로가 될 때냐? 이걸 얘기를 한 것은 왜냐? 이게 이제 뇌작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써놨는데요. 자, 보세요. 이 장력이 만약 최소가 되면 어떻게 평형이 깨질까? 아, 요건 딱 정해져 있고, 요게 점점 작아져 최소가 돼. 그러면 요거에 대한 돌림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바로 어느 방향으로 깨지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깨지게 되겠죠. 이게 최소일 때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깨질 때는 결국 B가 축이 되기 때문에 A는 들리잖아요. A에서는. 그래서 B의 요 힘이 최대가 되고 A의 힘은 떠받침 힘은 제로일 때입니다. 자, 그다음 이 장력치가 T가 최대일 때 생각해봐. 요게 최대. 이건 뇌작동으로 나가는 거야. 요게 크면 어때? 이거잖아. 어느 방으로 깨져요? 반시계로 깨지겠죠. 근데 반시계로 깨지는 하면서 A를 뽀개겠니? 여기가 축이 아니죠. 반시계로 깨지니까 어떻게 A가 축이 되면서 바로 평행 깨지기 직전, 수평이 깨지는 직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는 A의 떠받침이 몰리니까 바로 A에는 최대 힘이 걸리고 B에는 제로 걸린다는 겁니다. 들리니까 B에서는. 자, 그러면 이 장력 T가 최소에서 최대로 갈 때를 생각해봐. 최소에서 최대로 갈 때, 요 B는 최대 값에서 제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요 A가 떠받침은 제로에서 최대 값이 가는 거죠.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고 그러면 딱 숫자가 일치하는 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최소화 되니까 아 A하고 B하고 같을 때가 바로 최소의 제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 이 힘하고 이 힘은 같았어. 그러면 축을 이제 어디로 잡는 거냐? 항상 기본 정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잡으면 되겠어? 여기를 잡아야 되고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를 축으로 딱 중앙, 정중앙, 여기서 여기까지 정중앙, 여기를 기준축으로 잡자. 여기를 기준축으로 잡아서 자 결국 이거 둘이 어떻게 돼? 이 FA와 FB가 만드는 돌림임이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심플해요? 결국 이거하고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 자, 여기부터 가니까 R 크로스 F 이거 아니야? 자, R 이게 0.4의 중앙이니까 이 0.2고요. 항상 이걸 찍을 때 양쪽으로부터 거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0.5가 될 테니까 여기 0.1이죠. 결국 이건 0.3L 그리고 1 결국 얘가 맞는 돌림임은 0.3 L도 1로 가자 그랬으니까 그럼 요 놈이 만드는 돌림임은 얼마 이어야 돼요? 0.3이어야 하지요. 어휴 얘기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쫙 봤었을 때 이쪽 0.2니까 0.8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값이 0.8 곱하기 얼마면 0.3이 되겠느냐.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어 바로 딱 나오잖아. 얼마? 어 8분의 3. 그럼 얘기 끝나죠. 그래서 8분의 3m다. 이겁니다. 8분의 3mg다. 8분의 3mg니까 8분의 3m이 추에 원하는 질량이다라는 것이죠.